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며칠 전 저를 찾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개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다 했고, 이번에는 또다시 자기가 지나온 삶 자체를 자기가 좀 설명해주고 또 저를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또한 다시 한번 이 사주를 풀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정말 산전수전 겪으신 분입니다. 사주를 보면 남자분이라 57세입니다. 계묘, 을축, 정사, 무신. 사주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화. 정화는 우리가 장작불, 촛불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계절을 보니까 축이고, 한겨울에 축이고, 사주에서 신시니까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는 신약해도 너무 신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이라 이렇게 보는데, 간목과 경금이 있어주지 않는데, 이 사주에서는 금 자체는 많이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마치 커다란 노쇠를 촛불 가지고 녹여서 촛불 가지고 밥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부하를 했다.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대운 자체 흐름도 해자축으로 들어오고 신유술 금의 기운 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사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참 가혹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어쩜 이렇게 가혹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 견뎌왔을까? 또 지금은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어엿한 사장이 돼서 여유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 이분은 신유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 이분이 37세인가, 이때 37세에서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신유대운이 들어올 때. 그리고 아들 둘을, 아내는 다른 거다 필요 없다 하고, 아이도 다 내팽개치고, 이분이 그냥 아내는 나가고, 이혼한 것이고, 이분이 아들 둘을 이때 떠안았습니다. 떠안았는데, 본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워낙 결혼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정말 아내도 떠났지만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유대운을 보면 신유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사주의 운의 기운 자체는 더욱더 어둡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부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사유축이 듭니다. 유가 공역이 들어옵니다. 사유축. 그 다음에 사시는 형도 되고, 극합도 극하면서 합됩니다. 극합. 극하면서도 합을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극합.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기운 자체가, 금수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군다나 정화니까 너무 열악하다. 열악한데 대운에서 보니까 신유대운이 되니까 또 다시 그 작은 불씨마저도 꺼뜨리고, 유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또 조그만 화기까지를 없애니 당연히 부부 문제는 여기에서 생채기를 내고 아내 또한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내가 그렇게 도망간다 해도, 아내가 예를 들면 이혼하자고 해도 제가 보기에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경신대원에서 이분이 신이 들어오면서 인사신 주거자리를 사신형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의 형을 하니까 뭐냐, 이때는 동서남북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분은 뭐냐면 할수 있는 일다한 거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란, 허드렛 일은 10가지 직업 이상을 가지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는 일만 있다면 아이 두 명을 위해서 할수 있는 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에서 온갖 힘들게 하면서 밖에서 일용직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여서 왔는데 48세 때 이분이 48세에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 48세. 위암이 걸린 것은 충분히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된다. 왜? 얘가 위를 상징해 준단 말이에요. 위인데 을경합을 가지고 두르면서 사신형을 때리니까 충분히 이때 이 을 자체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충분히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 위암에 걸렸고 위암에 걸려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아이 두 바라지를 하면서 살다가 이 극한 상황까지를 맞이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것이 49세 때 찾아오신 겁니다. 49세 때. 그때 저를 찾아왔는데 제 기억에는 이분이 굉장히 살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한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이제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극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 모든 걸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허탈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 대운을 알려주면서 51세 이후에 오딱을 제가 하라고 했답니다. 오딱을요. 장사를 한번 해봐라. 오딱. 오돌이. 오자요? 오돌이. 이 장사를 제가 한번 해봐라. 이 탕을 종료를 하면서 제가 이걸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기억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이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아주 냉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냉기죠. 온통 냉한 기운에서 거의 50년의 세월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김이 대운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화기가 들어오는데 이 정 자체에서 이 위 속에 정을기 속에 지장가에서 어떻든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는 어떤 근거지는 갖고 들어온다. 근거지를 갖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식신상관이 얘도 여기에 힘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장사를 밀어주면 이분은 끊임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파워 끈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저는 이때는 한번 해봐라.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이분에게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제 이야기를 듣고 1년 지나서 그걸 준비해서 이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를 온딱 오르더니 이것을 장사를 했는데 생각에는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자리를 한번 다시 옮겨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좀 더 옮겨서 가게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미라는 것은 날개를 이야기해준다. 날개. 미는 염소를 이야기해준다. 흑염소집에도 괜찮았겠죠. 이런데 흑염소 전문적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흑염소도. 오리나 이 달의 기운 자체는 오 기운자인데 미 속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옷은 오리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화. 열의 기운 자체 몸을 보양해주고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고 신 속에는 얘가 임수를 갖고 들어오고 얘는 또 임수를 갖고 있고 가게짜리니까 충분히 오히려 그러면 탕 쪽으로 가자. 그래서 옷, 오리, 탕 종류를 좀 함께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위암이 걸린 상태인데 이걸 장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면서 이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암도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연치유가.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게 아니고 이것을 자기가 많이 먹어서 몸이 기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오돌이를 통해서 이 보양식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고 완쾌되지 않느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것 또한 굉장히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이런 극한 어려운 생활을 50년 가까이 해오고 산전수전 겪다가 여기 대운에서 보니까 화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정말 곤목나무에 꽃 핀다 이렇게 보겠죠. 고진감래 나와야겠죠. 이런 사주가. 어쨌든 이분은 찬스를 잡았다는 것이죠. 저는 또한 감사한 게 이런 장사를 하셨다는 것이 또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런 경우 들어오면 이런 사주 들어오면 이런 걸 제가 많이 권유합니다. 흑염소집도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화해 기운 자체를 가지고 또한 본인도 너무 약하니까 이런 걸 장사하면서 음식을 드시다면 몸의 기운도 활기도 얻을 것이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자, 이 사주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정화를 갖고 있다. 굉장히 신약하다. 이 하나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사화 자체가 얘가 의존하는데 사신형하고 사일축 금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있던 건 맞아도 옆으로 가니 얘는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간목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간목이 들어와서 도는데 간목 자체는 여기서 힘이 되질 못했다. 들어오질 못했다. 그런데 미에 들어오면서 어차피 이 기운 자체가 을미가 힘이 없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미가 들어오고 미합을 하니까 이 잔솔까지라도 얘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 목생활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운의 흐름은 좀 취해갔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특히 이 사주에서 왜 제가 장사를 하면 괜찮을까 봤냐면 이놈 하나가 무토가 얘가 지금 외롭게 그전에는 고립되어 있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미가 들어도 분명히 얘는 힘을 잡을 것이다. 힘을 잡을 것이고 얘가 여기도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장사하면 괜찮을 거다 본 것이고 그것보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얘를 미충 미가 얘를 떼서 들어오면서 냉한 것을 제거를 시켜줬기 때문에 화기 자체가 더욱더 기운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대운이 아니고 얘는 진대운이 들어오거나 얘가 축이라면은 진축파가 들어오거나 진술축리에서 술과 술기운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좀 해당상이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미문은 온전하게 되는 거고 축과 진이라는 것은 진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는 더 냉한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대운은 아니다 보는 거고 얘는 괜찮고 얘는 두 번째로도 참고할 필요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얘를 반전시키고 얘가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고 식상 자체가 들어오니까 충분히 금 자체를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었다 이걸 보죠. 화생토 토생금까지 가게 됐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때 이렇게 잘 성장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에서 운세가 좋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앞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가 뒷부분에서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산년과 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좋은 사람들은 뒷부분에서 운이 약할 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갖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경우죠. 근데 이분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또그 위암에 걸린 상태에서 절망 상태에서 또 잠깐 방황하다가 자기가 정신을 차리겠다 해서 우연하게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좋은 인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이분이 찾아와서 사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는 기회는 주어진다. 준비만 하고 계시라. 반드시 기회를 주어진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전면 승부를 벌써 나가는 것이 인생의 승부수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치고, 운이 약할 때는 아무리 하늘에 빌어도 부처님, 예수님 찾아도 도움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운이 약할 때는 그 누구를 찾아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단지 종교를 통해서 위안과 평안을 찾을 뿐이지. 그러나 자연의 흐름은, 운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처님도 막을 수가 없다. 들어오는 운세는 마치 어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가 떠오르듯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 누구도 막을 길은 없더라. 꼭 망할 때도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성공할 때도 또 생각지 않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계신 분들, 그러나 저는 준비하고 계시면은 반드시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 봅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사주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사주도 반드시 운에서는 기회는 가고 있다. 그 기회가 갔을 때 포장마차를 할 것이냐, 떡볶이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한번 빚을 내서라도 제대로 치고 가느냐, 혹은 자기가 사업을 할때 정말 몰빵하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 그거에서 크기의 차이가 있다. 성공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